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좋은 거 가져오셨네. 저는 아까 박스에서 꺼낸다 해서 예. 별거 아닌 줄 알았더만 자세히 보기 좋네요. 이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것도 한 23년 됩니다. 어느 골동 가게 갔더니만 자기 좋은 걸 뭐 몇 점 있다 해서 또 보적해서 제가 이제 보이 작품이 좋고 해서 제가 이제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 고 선생님이 작품 보는 안목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진이 여부는 뭐 그렇지만 아 이거 참 아름답네 좋네 이런 것도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되게 좋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아니고요. 예. 최소한도 2000년대 이전에 예. 누가 출토로 해가지고 예. 들고 다니면서 가치도 잘 모르면서 그렇지, 예. 온천지 팔로 댕기고 예. 이랬는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보자 1995년 전으로 해서 중국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작품도 있었고 예. 또 출토품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 돈도 얼마 안 했어요. 예. 그때는 또 중국이 돈이 귀할 때입니다. 귀할 때이기도 예. 하지만 아 참 복입니다 이런 거. 저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했거든. 예. 정말 좋습니다. 이제 채색자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대거든요. 예. 채색자기는 한나라 때부터 예. 남쪽에는 그보다 더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나 남쪽은 대체로 채색자기가 3채, 4채 이런 건 없고 예. 주로 월주의 청자로부터 시작해서 푸른 색깔이었는데 한나라보다도 더 이런 시기 시작했는데 예. 한나라 BC 206년에서 AD 200년까지잖아요. 예. 그 끝나고 난 뒤에 삼국시대 한 3, 40년 지나고 난 뒤에 서진시대가 오거든. 예. 서진시대 이후에 동진 때 동진이 386년부터 수나라 시작되는 581년까지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위진 남북조 시대 기물이에요. 이 보세요. 보면은 유약이 싹 발린 표가 예, 나죠. 예, 예. 다 유약 발렸어요. 예, 예. 응? 뭐 파란색깔, 빨간색깔 이런 게 아니라서 예, 그렇지. 이게 이제 자연유가 잘 용해돼 가지고 이 지난 세월에 따라서 이제 자연 산화가 되고 이래서 이제 유약이 부어지고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수나라, 당나라 이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당 이전입니다. 예. 그러면 한 2000. 1500년. 예. 가까이 되겠네. 예. 좋습니다. 채색자기 중에서도 촉인데 이제 그냥 뭐 그 당시에는 그릇 같은 거를 무덤에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예. 주로 이런 기물입니다. 예. 뭐 짐승을 키우는 집도 있고 뭐 이런 예. 것도 하고 이거는 보세요. 아주 고관 대작 선비들이나 귀한 사람들이 예. 1층에서는 턱 점잖게 앉아 있고 예. 그 다음에 건물 기둥에 내 모서리에는 다 시립을 하고 있잖아요. 신하들 나이게. 아, 신하죠. 예, 신하들이 예. 이제 요새 말하자면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예, 예, 예. 어?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예, 예. 시립을 하면서 예. 있죠. 이 안에서 시립하는 사람이고 밖에서 바깥을 예. 보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에는 보세요. 우에는 또 여기서 뭐 서로 토론을 하든지 예. 문자를 주고받고 뭐 이야기를 예. 하는지 차를 예.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양쪽에 예. 두 사람씩 딱 보초서 보위병 뭐 비슷한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대통령이 갈 때 대통령 예. 경호실장이 따라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거 짐승 이쁘죠? 예. 잘 이래가지고 붙여놓고 예. 경호하는 야 이것도 이뻐서 여기도 저 문양이 다 들어가죠. 문양이 쫙 다 들어가죠. 예?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귀와 끄트머리에 예, 이 보면은 예.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있는데 여기는 여러 마리예요. 예. 단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에는 위엄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예. 가파릅니다. 예, 예. 우리는 일자로 딱 돼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보통 지붕이거든요. 예, 이거는 가파르지, 예. 사방으로 똑같은 예. 비율로 해가지고 가파르게 해가지고 예. 우에는 뭡니까? 우에는 우리 용마름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상징적으로 예. 잘 만들어 놓으시죠. 예. 기와도 그렇고 여기도 보세요. 이 밑에. 이 밑에도 석가래 예, 예. 장식이 다 붙어있잖아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가는 보면 이런 기법이 대로 받침 있죠. 우리나라 건물들이나 뭐 이런 거는 소박하고 예. 질박한 맛은 있어도 예. 이렇게 웅장하고 예. 예? 그로데스크한 그런 예. 맛은 없잖아요. 예. 보면. 2층이라. 예. 우리는 2층 집도 없었어요. 예. 옛날에 다 단층입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방향력으로. 그래, 이런 좋은 기물을 보면, 예? 만나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예. 탐난다. 그 집에 또 뭐 좀 있습니까? 뭐 한두 점 있죠.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 작품 보는 눈이 좀 매서운데 예리한데 이게 아니 물론 뭐 내 손에 우지 들어올라기 그렇게 예, 하지만 예.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판단을 못해도 예. 이제 보면 안목적으로 아 이건 좋다 뭐 가치가 있다 이 정도는 제가 판단을 하죠. 그래 아, 또 이거 보고 했죠. 이거 뭐, 보고 탐을 내가지고 교회 사야 되겠다 예. 싶어가지고 뭐 뭘 하고 바꿨는지 예.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고 예. 욕심을 낸 자체가 안목이 없으면 안 되거든. 예. 아 참 멋지다. 내가 그 저 뭐요 채색자기를 좀 초기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청나라 말기 분채 때 끝까지 쭉 내가 설명을 좀 할까 싶었는데 아 이거 보니까 영 내 그릇이 그냥 기가 죽네. 나도 이제 한나라 때 거 한나라 때 노규 예. 그 이제 채색자기로서는 초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채색자기로서는 초기인데 그때부터 쭉 좀 설명을 할까 했더만 아 이건 정말 너무 좋습니다. 1층에 저 책 읽는 장면이라 해야 됩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해야 합니까? 1층에. 악기 연주하는 장면 있어요. 그건 당나라 때 겁니다. 요 기물 1층에요. 아 여기? 예. 여기는 이제 이 탄금 하는 거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금대 알지요? 예, 예. 그건 이제 중국말로 친이라는데, 금을. 어? 예. 이거 치는 거 있잖아. 가야금이든 금고든지 이런. 예. 그런 거를 하는 그 장면이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 옆에 시립을 해가는 사람 눈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고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비를 쓰고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우에서는 학문을 서로 토론하고, 어?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장면 같고. 위진 남북대 시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갈공명 그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연상이 돼가지고요. 아까 또 탕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자 그럴 영향도 있지. 건자 저 220년대 제갈공명 220년대인데 총나라하고 그죠? 예. 송건이 오나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위나라하고. 예. 조조의 위나라하고. 예. 삼국이 이제 그 주로 형주에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제갈공명도 낭만적인 사람이거든. 시도 잘 읽고 노래도 잘하고. 양보음이라고 그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투보에 시에 보면은 등루라는 시에 보면 그 나온다고. 재밌다. 밑에 한번 볼까. 봐라. 이거 보세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콩크리 하듯이 얼마나 이게 해놨나. 보세요. 아, 여 글도 있네. 글도. 글도 있어. 강 이게 있잖아요. 강 예 끝에 밑에 구름 문자 운자 없는 예자 강 예 운자 있잖아요. 이를 운자 이를 운자가 빠진 예자라. 예. 편할 강자잖아요. 예. 우리 이승계의 왕의 부인이 강씨. 예, 두 번째. 예, 예. 부인이 강씨거든. 예. 그 편할 강자. 강자. 그 강운이라 그런 거. 예. 편안함을 심다. 예. 편안함을 심는다 그런 말인데. 어, 그 편안함을 심는 게 맞네. 아주 뭐. 악기 다루고 글 토론하고 이런 걸 촥 해놓고 집을 내놓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잖아. 100% 유학이 다 발렸어요 이거. 예, 예, 예. 일부는 벗겨지고 뭐 예, 이래서 오래 세월 동안 해서 산화가 돼가지고 어 그렇지. 예, 그 좀 없어졌네. 좋습니다. 진짜 잘 보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집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한번 가져와보자. 아, 예. 아니 난 너무 물건도 예. 좋은 걸 보면 흥분다고 기분이 좋아. 아, 내 거 아니라도. 그런데 막 자꾸 나인 거 이상한 거 들어보면 할 말도 없고. 예? 짐승은 거수입니까? 아니면은 강아지라. 꼭히 이제 서수라기보담도 예. 장식이지 장식. 사람만 안 오면 심심하잖아요. 예. 같은 거라고 사람만 있으면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보세요. 새도 있고 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요 밑에도 보세요. 요 꼬랑댕이 딱 있는 거 보면 예, 예. 개 같은 것도 있고 이 위에도 보면 지붕 위에마다 다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붕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저 지붕의 장식은 좀 어마어마하게 어떤 거는 뭐 세 개 밖에 있고 어떤 건 두 개 밖에 좀 약간 칠락발락한데 딱 바르게 맞춰가지고 해놔. 지붕이 뭐 멋지네. 무당산에 무당산 꼭대기 올라가면 지붕이 저래요. 무당산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야 진짜 그 올라 힘들대 힘들어. 무당산 꼭대기에 진짜 힘들더라고. 지붕이 이렇게 딱 생긴데. 나는.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아니,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해피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 내가 고맙지. 어떻게 끝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삼국지 고사가, 삼국지 제갈공명 고사가 생각납니다. 그 실실.
성을 비워 놓고. 그래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